1분 1초가 소중한 스페인 일주 여행. 스페인 국내선 항공편 이용으로 빠르고 알차게 여행하는 법 알아볼까요? 스페인 국내선 항공편 이동. 스페인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육로 이동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. 그중 바르셀로나, 그라나다 구간처럼 멀리 이동하는 경우도 있죠. 버스로는 13시간, 기차로 6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면 1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. 비용과 여행 일정들을 고려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도 똑똑하게 여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. 국내선 항공편 사전 예약 방법. 주로 이용하는 국내선 항공편으로는 스페인의 저비용 항공사 부엘링 항공이 있습니다. 항공편 예약은 공식 웹사이트 또는 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. 베이직, 옵티마, 타임플렉스 총 3가지 요금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좌석 지정 여부와 위탁 수화물, 편의사항 등 본인에게 맞는 옵션을 골라 항공편을 예약해보세요. 베이직 요금제는 위탁 수화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추가 비용을 내면 이용하실 수 있으며, 옵티마 요금제는 위탁 수화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전 좌석 지정도 가능해 오버부킹 문제가 많은 유럽의 국내선을 이용할 때도 좌석 취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스페인의 저비용 항공사는 기내 수화물 개수를 꼼꼼히 체크하는 편으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. 기내 수화물은 발 밑에 넣을 수 있는 짐 한 개가 기본으로 허용되며,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오버헤드 락커에 짐 한 개를 추가로 실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. 국내선 항공 이용이 포함된 하나투어 패키지 상품의 경우 위탁 수화물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셀프 체크인 방법. 국내선 저비용 항공사 이용 시 셀프 체크인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. 실제 체크인 화면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키오스크 화면 터치 후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선택을 합니다. 두 번째, 예약 코드, 여권 번호, 탑승권 중 인증하기 쉬운 방법으로 탑승자의 예약 내역을 조회합니다. 항공사의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좌석 지정 및 체크인을 마친 분들은 탑승권의 바코드를 스캐너에 인식시키면 편리하게 예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예약 정보를 확인 후 유의사항 내용에 동해 좌석 지정 내역과 수화물 규정에 대한 확인을 진행합니다.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위탁 수화물에 부착하는 태그가 출력됩니다. 위탁 수화물 붙이는 방법. 인쇄된 위탁 수화물 태그를 캐리어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주세요. 같이 인쇄되어 나온 인식표는 수화물을 찾을 때까지 잘 보관해주시면 됩니다. 태그를 잘 부착했으면 위탁 수화물 카운터에서 짐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주세요. 수화물의 무게가 측정된 이후 태그를 바코드 기기에 찍으면 처리가 완료됩니다. 진행 중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문의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탑승 게이트. 탑승 게이트 위치는 탑승권에 디테일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. 전광판의 비행 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. 가끔 비행 시간 지연과 탑승 게이트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탑승 전 전광판을 체크해주는 것도 좋습니다. 하나투어 스페인 패키지 상품의 경우 이 모든 과정을 전문 인솔자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세요.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안한 스페인 여행을 즐겨보세요.